뭔 저 방송에서 막 그냥 뭐 제목만 다르지 다 그냥 이 트로트와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더더더더를 하다가 최종적인 거는 제가 말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예언 적중하셨잖아요. 트로트 프로그램이 아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기운이니까. 그래 기운대로 맞춰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 미스 프로, 미스터 프로, 그 다음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트로트 프로그램이 그냥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적중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아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째 제가 처음으로 위에 계시는 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 님들 덕분에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사육들 너무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막 방송만 틀면 맨날 먹고 자고 춤추고 맨날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트로트가 붐이 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걸 싫어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깊이 있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거야.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삶 자체가 힘드니까 어떻게 단순한 놀이가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는 무슨 뭐 이제 뭐 공영방송 뭐 케이블 방송 뭔 전 방송에서 막 그냥 뭐 제목만 다르지 다 그냥 이 트로트화를 시켰잖아. 근데 제가 보는 이 기운은요 딱 기르면 한 2, 3년입니다. 제가 조금 예상해 보건데 어른들이 하는 건 이제 식상해지기 때문에 애들만 놓고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트롯이 더 강력하게 와야 된다고 하면 애들 갖고 하는 것만 만들어내겠죠. 어른하고 애들하고 막 뒤섞여서 이렇게 했지만 확실히 이제 딱 갈라놓겠죠. 왜냐 어린 꿈을 키워서 간다라는 명목하에 그러면 꿈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애는 애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아마 만약에 트로트가 제가 한 2, 3년 더 붐을 이뤄서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제 그런 경연들이 이제 또 여기저기에서 딱 그 타이틀만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트로트 다음에는 또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할까요? 트로트 다음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격이 높아져야 되니까 다 해봤잖아요. 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클래식이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대중화된 그러면, 클래식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원해요. 사람들은 최우선은 편안한 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는 게 발라드. 발라드. 서정적인 거. 저희가 2000년대 초에 그런 발라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다시 그렇게 서정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다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 시대가 끝나면. 그러면 지금도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예비 스타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 스타가 되실 우리 예비 연습생 예비 연습? 하고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뽑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48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스타가 된다라는 건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진짜 희망이 좀 아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익히 아는 아이돌 스타들도 제 세대에도 되게 유명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신화, 잭스키스, 뭐 핑크, 뭐 이런 이제 전천후 이제 뭐 조상 아이돌 세대들도 그때는 스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꼰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한 기량과 끼들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개발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타고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고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인생이 거기에서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접목을 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거를 못 이긴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생 분들이 1%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99%들이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99%는 1%를 바치기 위한 서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디션에 계속 탈락을 한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인내하고 인고할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빨리 접으시고 기술을 보세요. 먹고 사는 데만큼은 기술이 1등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다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갈 거니까요, 기술 배우시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디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 미안해. 미안하지만 얘기해줘야 돼. 미안한데 얘기해줘야 돼. 누군가는 해줄 얘기니까. 성형해갖고 얼굴 이뻐진다고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스타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춤을 잘 춘다고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기를 잘한다고 스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적인 감각을 평균이 갖고 있는 이 상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되는 게 스타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점만 갖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디션 준비하고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이요, 연습생들, 희망은 안떼 고문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희망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한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돌도 한때야. 네. 젊은 시절도 한때고 메뚜기도 한철이듯이 그때 그 나이 지나며 10살부터 내가 준비를 해갖고 25까지 발탁이 안 됐어? 안 돼. 왜냐면 가장 기운이 좋을 나이니까. 그 나이가 뭐냐면 학업, 진로를 결정해서 평생에 내 직업을 만드는 나이야. 내가 상담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때 내가 남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내가 어느 그룹이 되지 않았거나 내가 뭔가 빛을 못 발했다, 10살부터 25까지 100년가도 안 된다는 얘기. 그 중에 간혹 돌발 상황으로다가 정말 1%는 바뀔지 모르지만 99%는 안 된다는 얘기.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해서 내가 25 이상이다, 지금 이 준비를 하는 분들은 빨리 접으시라는 얘기야. 그게 자기 평생의 직업, 내가 어떤 업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온기가 그때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희망은 갈때 고문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자신의 길을 찾으면서 살아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는 앞으로 줄어들지 많아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도 합니다. 저는 이 제 나름의 소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프로도 아마 요즘들은 많이 안 하더라고. 많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식당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거예요. 사람이 질려하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새로운 거, 더더더더를 하다가 최종적인 거는 제가 말했듯이 편안함과 안정감이야. 이거는 10대 사랑, 20대 사랑, 30대 사랑, 40대 사랑, 50대 사랑, 사랑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 많이들 보세요. 어차피 안 봅니다. 제 영상 이렇게 보시고 기운도 많이 꺾이셨죠? 제 영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다시 자신감 채우신 분들은요, 노력하시면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도 스타가 되실 수는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